실력파 신의 엠플라잉이 거친 남자에서 감성 밴드로 180도 달라져 돌아왔습니다. 데뷔 5개월 만에 싱글 앨범 롤리로 컴백한 건데요. 음악적으로나 퍼포먼스로나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돌아온 엠플라잉을 쇼케이스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 기타리스트 그리고 서브보컬 맡고 있는 차훈입니다. 네. 네, 엠플라잉에서 리더 보컬을 맡고 있는 이승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권광지입니다. 오, 예.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에서 가을 소년과 드럼을 맡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지난 5월이죠? 첫 번째 미니앨범 기가 막혀로 데뷔한 엠플라잉. 그리고 5개월 만이네요. 이번엔 분위기 확 바꿔 싱글 앨범 롤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을 남자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롤리는요, 저는 기가 막혀와는 완전 상반된 미디엄 템포의 가을에 어울리는 곡이고요.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의 그 외로운 감정을 소년의 감성으로 제 과거와 제 상상이 더해진 그렇게 나온 곡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잊기 위해서 이제 기억 상체 장치도 동원했지만 이제 네. 그래도 내 몸에 배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를 표현한 뮤직비디오인데요. 찍을 때 좀 많이 저희 개인적으로 감정이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재현이가 많이 부자연스러웠고요. 제가 5년 동안 봐왔던 재현이의 모습은 까불까불하고 밝고 명량하고 이런 모습만 보다가 저희 타이틀곡이 딱 나온 이후부터 갑자기 얘가 되게 의젓하게 행동을 하고 되게 조신하게 행동을 하고 하니까 그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래요? 저희가 처음에 기가 막혀라는 곡을 했었을 때는 거친 막 뒷골목의 소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완전히 확 바뀌니까 이게 롤리라는 노래를 하면서도 그 기가 막혀의 느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데도 계속 카메라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만 네. 풀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아, 우린 가을 소년이야 라는 마인드로 네. 계속 몇 달간 살았더니 이제 다들 좀 차분해지고 이제 많이 이제 좀 침착해진 것 같아요. 이별을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엠플라잉만의 독특한 색깔로 그려낸 타이틀곡 롤리. 잠깐 감상해보실까요? 주목받고 있는 엠플라잉. 고개를 먼저